인싸력에 대한 모든 것, 미용실 수십 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외모와 자기 신체 이미지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출나신 분들에게는 제가 하시는 일을 여쭤봅니다. 근데 뭐 하는 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시술할 때 티가 뭐 얼마나 나도 되는지, 일상생활의 지장은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 또 얼마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술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쁘고 잘생긴 분들을 보면 속으로 제가 되게 막 부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프리패스 아니야?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거에 비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외모 만족도도 이제 비례해서 이렇게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직업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직업군은 바로 배우, 가수 등의 연예인분들과 승무원 등의 직업이었어요. 굉장히 의외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미남 미녀분들인데 만족도가 외모 만족도가 그렇게 이상하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이 외모라는 게 절대평가도 있지만 상대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직업군들은 다 외모가 중요한, 즉 예쁘고 잘생긴 것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특출나게 예쁘고 잘생긴 그런 분들도 이 직업군에 가면 그 특출난 외모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외모는 자신의 경쟁력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예쁘니까. 특히나 요즘은 예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단순히 예쁘다는 것이 경쟁력이 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최고로 예쁘면 나 이뻐서 다야. 그럼 달라.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 뭐 몇 분이나 되나요? 그 직업군에서는 웬만큼 잘생기고 예쁜 분들도 그런 외모는 경쟁력이 아니게 된 거죠. 오히려 배우라면 연기, 가수라면 노래 뭐 이런 게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기획사의 뒷받침, 또 작품은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외모가 필수가 아닌 어떤 평범한 직군에선 어떨까요?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면 똑똑할 것 같고 일도 더 잘할 것 같고 더 착할 것 같고 더 정직할 것 같은 그런 후광 효과가 생깁니다. 어디 부서에 누구 하면 다 알 정도로 직장에서 유명해지니까 돋보이기도 쉽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나중에 뭐 잘못해서 거래를 끊을지언정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즉 외모가 자신의 성공에 많은 플러스 요인을 갖다 줄 거예요. 또 직업적인 성공이 아닐지라도 어떤 뭐 사교 모임에서 언제나 막 배려를 받겠죠. 그러면서 항상 주인공이 되고요. 아 부럽다. 개인적으로 외모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클 거예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는 자기가 정말 얼마나 예쁜지 정확히 판단할 순 없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또 외모가 보통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미남 미녀는 아무래도 스스로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만큼은 만족감이 조금 더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부럽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쁘게 태어나서 스스로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못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쁘게 태어나서 정말 그 값어치를 정말 모두 다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로 훌륭한 외모가 필수인 직업군을 선택했을 때 내가 타고난 그 외모는 그 직군을 선택을 할 때까지는 메리트가 있는 거지만 그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그 직군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 안에서 성공하기에 뭔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훌륭한 외모가 필수인 직군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예쁘고 잘생긴 외모는 본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노력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사교적 모임에서나 또는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뭐 누가 봐도 너무 되게 잘생기신 거예요. 정말 정말 아주 아주 부럽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연예계 쪽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배우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몇 년 동안 그쪽으로 쭉 준비를 하시다가 요즘은 공부 쪽으로 빠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우 준비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외모는 정말 뭐 양민학살 수준이었어요. 옆에 있으면 오징어. 그분이 만약 외모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을 하시거나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크게 외모덕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도 뭐 잘생겼지만 어떤 굳은 의지가 막 느껴졌어요. 되게 멋졌어요. 사실 저도 그분의 외모의 후광효과에 영향을 벌써 받은 것 같아요. 자, 결론. 예쁘고 잘생긴 외모가 가진 장점을 가장 온전하게 많이 누리는 길은 외모가 필수가 아닌 그런 진로를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전히 미남 미녀를 자주 접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 말고 다른 많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인싸력에 대한 모든 것,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